이병옥입니다. 백스윙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컨비네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종종 저희 채널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.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? 스윙 중에서 뭐 셋업, 뭐 백스윙, 다운스윙, 뭐 임팩트, 팔로우스루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역시나 백스윙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. 근데 백스윙은 두 가지 요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백스윙을 할 때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어깨 근육 덩어리, 어깨가 근육 덩어리 없어도 돼. 그냥 어깨가 내 턱을 감싸면 백스윙은 끝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턱이 가면 안 되고 턱은 도도하게 있어야 돼요. 어깨가 딱 올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그랬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어깨 오라고 하니까 다리 딱 누군가 붙들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백스윙이야. 그쵸? 여기에서 상체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. 상체는 너무 완벽해. 이게 벌리지 말고 그냥 팔은 딱 모으고 있으면 돼. 겨드랑이 탁 조여가지고 그냥 팔 모은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근데 백스윙이 이제 너무 이상하죠. 근데 여기서 뭐만 해주면 돼요. 여러분들 아직 완벽한 어린아이처럼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왼 무릎만 싹 넣어주면 돼요. 오, 그냥 다리 그대로 계세요. 다리 그런 상태에서 가만히 손목 탁 꺾으면서 이렇게 올려봐. 그랬더니 턱이 이제 왼 어깨에 대해서 딱 감싸졌죠? 근데 스윙이 이상해, 그죠? 근데 왼무릎만 싹 들어오면 이러한 위치가 만들어져요. 그러면 이걸 갖다가 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왼무릎을 넣으면서 감싸보세요. 다시 왼무릎이 스타트, 왼무릎 같이야. 왼무릎이 딱 출발합니다. 왼무릎 스타트 하지만 어깨로 감쌀 때까지 들어보세요. 그러면 딱 이러한 백스윙 위치가 나와요. 그리고 굳이 여기서 모아도 안 힘든데 여기에서 그 확 덜덜덜덜 떨면서 여기에서 막 모은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. 벌릴 필요 없잖아. 딱 모으는 거예요. 다시 백스윙 할 때 왼무릎으로 집어넣고 그다 집어넣는다고 막 이러고 하면 안 돼요. 왼무릎 싹 넣으면서 어깨에 근육 뭉치가 내 턱을 감쌀 때까지 딱 온다.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 왼무릎 같이 스타트 그리고 이 근육 덩어리가 턱을 감쌀 때까지 옵니다.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어. 아주 다 할 수 있습니다. 아셨죠? 정말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에서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쉬운 방법이 절찬히 상영 중에 있습니다. 이병옥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